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다청 페이스북 라이브 리뷰쇼 벤처나라 X파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아, 이제 벌써 마지막 제품만을 네, 남겨두었는데요. 네. 자, 어떤 제품인지 보시기 전에 먼저 어떤 분인지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프로폴리스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서울 프로폴리스의 이지헌입니다. 아, 이지헌. 헌 씨. 예, 예. 아, 근데 지금 제 옆에 있어서 그렇지, 굉장한 미남입니다. 아, 네. 쟤는 오징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래서, 네. 프로폴리스요. 예, 프로폴리스. 어, 프로폴리스 하면 이제 몸에 정말 좋기로 네. 소문이 좀 자자한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예. 예, 프로폴리스가 이게 뭐, 벌꿀하고 관련된 건 다 아시겠지만, 네. 네. 프로폴리스는 사실, 어, 벌꿀벌에서 가져오는 그 타액이 섞여서 항균하고 이제 항산화 작용이 있는 천연 물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벌집을 보면 프로폴리스 자체가 어, 발라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꿀벌들이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이제 방어하고자 예, 이렇게 발라놓는 네. 그런 천연물입니다. 근데 지금 딱 이 세 번째로 나오신 게 참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저희가 이게 지금 어, 여러분들 라이브로 맞습니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저희는 다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괜찮대요. 좀 아, 천천히 해도 돼요. 여유 있게. 네. 이제는 네 동무대예요. 아 그런가요? 네.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사실 앞 두 제품도 굉장히 제 저에게 매력을 어필했지만 어. 저는 오히려 건강에 더 이게 연관이 있다 보니까 아.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이네요. 네. 건강에 관한 제품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제 지용성 물질인 프로폴리스를 수용화시키고 이제 무알콜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런 기술을 전반적으로 어, 베이스를 두기 때문에 어, 지용성으로 그 적용시키기 힘든 분야를 저희는 수용화시켜서 지금 보시면 이제 치약, 비누, 예, 건강기능식품. 여긴 나오진 않았지만 화장품까지 이렇게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오, 일단 오. 이 앞쪽을 보면은 이게 치약인가요? 예, 이게 치약이고요. 네, 치약. 비누. 비누. 그리고 이것도 비누, 이것도 치약인데. 예. 네. 이쪽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아, 건강기능식품. 예. 프로폴리스 왜 이렇게 입에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렇게 먹나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원래 프로폴리스가 이게 면역력이 높아가지고 뭐 어른, 아이, 다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어, 이 인기 많은 이 제품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판넬을 보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판넬 또 제가 도와드리려 할 텐데 서울 프로폴리스 생활건강기능식품 특장점입니다.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타 제품에 아. 비해 항산화 작용 탁월 맛과 향이 우수. 오. 예, 저희는 이제 추출하고 이제 네.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 이제 타사하고는 좀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프로폴리스를 보시면 사실 이렇게 이게 원료입니다. 아, 이게 프로폴리스예요? 아~ 예, 이게 그 돌같이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네. 잡아주시죠. 약간 네. 이렇게 생긴 걸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네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예, 꿀벌이나 이제 벌집을 보게 되면 굉장히 소량으로 네네. 채취가 됩니다. 오, 아.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 제품 같은 경우 보면 어, 이 유효 성분, 그러니까 항균력 그 있는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네. 알코올로 이제 전부 침질 시킨 다음에 맞아요. 유효 성분을 추출합니다. 알코올로 추출한다.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좀 이따 이제 타 제품하고 이제 비교 실험을 할 텐데 이게 굉장히 알코올 향도 굉장히 강하고 예, 섭취를 하셨을 때 어, 이렇게 강한 향이. 그래서 보통의 이제 프로폴리스를 아시는 분들은 어 프로폴리스 하면은 좀 맛이 좀 세고 좀 쓸 텐데라는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알코올이 안 들어있단 말이죠. 예, 알코올 성분도 없고 저희 좀 마일드하게 저희가 제조를 해서 추출을 네. 하여서 이게 섭취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과 향이 우수하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도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잠시만요. 어, 그러면 어. 그 전에 아. 이게 얼마나 네. 저 좋은지 뭐가 다른지 맞아요. 요 지금 준비해 왔잖아요. 예, 예. 한번 시연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제가 이거 네. 기본적으로 어, 그 프로폴리스를 사실 호주나 이제 브라질 산에서 어, 면세점에서 많이 구매도 많이 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출장을 갔다 와서 한번 면세점에 사온 제품하고 이제 저희 제품하고 좀 차별성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게 또 필요합니다. 자,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첫 번째 넣으시는 거 어떤 거죠? 아, 이 제품은 이제 브라질산이고요. 이것도 면세점에서 판매 현재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네, 브라질산의 예. 프로폴리스 한번 지금 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 지금 이제 물에 몇 방울 떨어뜨렸는데. 네네. 이게 보시면 잘 섞이지 않고 네네.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런 레진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물하고 섞이지 않는 성분 때문에 네네. 성질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물에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딱 봐도 지금 뭘 팍 퍼지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녹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 네. 지금 밑에도 이렇게 남아 있는 많이 남아 있네요. 야. 고체 덩어리로. 네. 자, 그럼 다음 제품은요. 예, 이건 제가 미국에서 구매해 온 제품입니다. 네. 이게 정말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폴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품은 안 보이게. 예, 제품 안 보이게. 네. 제품 안 보이게. 자, 요거는 이제 비교적 좀 퍼지는 것 같긴 한데. 예, 퍼지는 것 같긴 한데 아래를 보시면 예. 이게 층이 분리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네네. 이 자체가 한번 제가 한번 이거 섞어 보면. 예, 한번 섞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층 분리가 되고 이렇게 빨대 보시면 이게 예. 전부 다 묻어서 나옵니다. 아, 빨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밑에 예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 예, 이게 일반적인 시장이나 마켓에서 구매하실 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네네. 이제 저희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제 대망의 설 프로폴리스. 네. 이제 저희 네. 제품은 가장 큰 차별성은 이제 수용화되고 수용화된다는 말은 이제 물하고 잘 섞인다는 잘 그러니까 몸에 흡수가 잘 된다. 흡수도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 성분을 저희가 날려 버리기 때문에 유아부터 이제 노년층까지 쉽게 섭취 가능합니다. 자, 갑니다. 오. 아니 일단 색깔부터가 진해요. 그러니까 진한 갈색 있죠. 야. 그리고 이렇게 섞어 보면은 야. 한 두세 번밖에 섞지 않았는데 그냥 원래 이 색의 주스로 보일 정도로 네. 와. 대단합니다. 이게 그 물이 아니어도 네. 우유나 주스에도 이렇게 타 드셔도 네. 굉장히 쉽게 잘 섭취 가능하니까. 예. 이거 먹어봐도 됩니까? 아, 예, 드셔도 됩니다. 건강 많이 챙기시네요. 병근 씨도 요거 하나 드세요. 아, 예, 저는 요거 해가지고 원샷. 네. 오, 오, 난 이런 맛이 좋더라고. 건강해지는 그 맛이 건강해지는 있어요. 맛. 네, 아, 대단합니다. 쓰진 않죠? 네, 쓰진 않죠. 아, 네, 전혀 안 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장점은 뭐가 있는지. 네. 자, 판매를. 바로. 장점이 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짠! 와. 뛰어난 기술력, 무알콜, 수용성 프로폴리스 제조 공법. 와. 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력이라고 하면 수용성 무알콜입니다. 이제 수용성 무알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면에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네. 그런 기술이고요. 저희가 이 기술로 해서 한 특허한 국내외 한 4종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예. 현재 저희가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세계 일류상품에도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아니 그럼 이게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입니까? 아,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유일한 그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네. 이제 수용화 된다고 해서 현재 홍보하는 제품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네. 저희가 항균 항산화 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분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화 시키고 무알코올을 시키면서 이제 유유 성분은 저희가 그대로 이렇게 추출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솔직히 이제 저는 옆에서 하지만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선 저희가 그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항균 성분이 있는 게 이제 폴라보노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네. 프로폴리스가 항균력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용화되는 제품이 있지만 그 항균력이나 성능은 이젠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수용화는 물하고는 잘 섞이지만 거기에 이제 필요한 성분들은 전부 다 날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은 이제 수용화도 되면서 이제 그 몸에 이롭다는 그런 성분들은 전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프로폴리스의 그 딱 집약체만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예, 도움이 된다는 거고. 네. 자, 세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네.
국내외 검증된 기관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예, 우선 저희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 중에 한 요소가 아마 그 안정성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먹었을 때 이 몸에 정말 이로운지 그렇죠. 아니면 해가 있는 건 아닌지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이제 FDA 그 미국 식약청이나 네. 이제 국내 식약청에 전부 허가가 받아져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계 인류 상품이라는 그 네.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그 기관 지원 제도나 프로그램에서도 저희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전하고 제품력이 우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이 시점에서 네네. 치약이 있고 또 비누들이 있잖아요. 예, 예. 제가 비누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직접? 예,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죠. 평소에 손에 땀이 좀 이렇게 쭉쭉 하거든요. 이거. 이 접착력도 있고. 죄송합니다. 네. 야, 냄새도 좋아요. 아, 냄새? 예. 오, 냄새가 일반 비누보단 좀 이렇게 스무스한 그런 냄새인데 왜 비누가 이렇게 있어요? 원래 메이크업 하셨죠? 예, 그렇죠. 세트 한번 해보세요. 세트요? 네. 아까 돈 많이 들어가지고요. 예, 일단은 그럼 이걸로 손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은 해서 바로 묻히고요. 이게 비누가 딱 쓰고 나서의 그 건조한 그 마름보다 네네. 보습력이 조금 있는 게 좋더라고요. 보습력이 좋아야 돼요. 제가 이거 해가지고 또 거품이 많이 나야 돼. 아, 맞습니다. 시각적으로 거품 많이 납니다, 네. 지금. 아우, 거품이 아주. 손 좀 씻어 보셨네. 제가 의대를 갈 뻔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아, 저는 요즘에 자주 갔다 왔다 해요. 예. 대단하시네요. 손을 씻어서 한번 닦아보면. 네. 오! 제 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쪽에. 오! 핸드크림 바르면은. 아! 매끈매끈 하잖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모들모들하고 네. 윤기가 광이 납니다. 와, 네. 잠 만져볼까요? 이게 마치 그 저희 와이프 손 만지는 듯한 아주 부드럽거든요, 와이프 손이. 제 기분이 이상하죠, 왜? 네, 네.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비누도. 정말 잘 씻어지는 게 앞으로 이제 나쁜 일 하시는 분들 손 씻을 때는 요 비누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프로폴리스 비누. 네,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치약은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치약요? 좋습니다. 네. 치약. 네, 치약이 여기 있죠. 직접 하시긴 그렇대서 저희가 이제 이게 평상시에 이제 점심을 드신 후에 네네. 뭐 이렇게 이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물질을 한번 F용지에다가 제가 묻혀왔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맛있어요. 냄새가 맛있어요. 네.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도 되나요? 치약은 안 됩니다. 치약은 계면할 성대나 이런. 네. 예. 지금 된다고 할 뻔했어요. 너무 할 뻔. 드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치약이 금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거 막 묻었을 때 닦는 용도로도 좋고 자. 오. 지금 채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 야. 야, 잘 닦이네요. 응? 그리고 장점이 네. 냄새도 좋아. 아니 근데 냄새가 그냥 솔솔 납니다, 약간. 야. 이 냄새 좋으니까 말하고 싶어요, 서로. 네. 냄새가 너무 좋네. 또 에티켓이니까. 그리고 이게 저기 그 닦이는 효과도 굉장히 좋은 거죠? 맞습니다. 저희 앞서 지금 시연해 주신 비누나 치약 같은 경우에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들어가고 이제 보습 효과에 있는 뭐 올리브 오일이나 그런 그 부활료까지 같이 들어간 거고요. 네네. 예, 치약도 이제 뭐 그린티 그 녹차 추출물이나 이제 자일리토 이런 성분을 저희가 추가를 하여서 성능 기능성으로 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저기 댓글들을 보시면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치약 맛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있고. 예, 예. 예, 그치. 아무래도 냄새라든가 괜히 벌꿀 같은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프로폴리스 자체가 지금 이 원료로 그대로 보시면 향이 좀 강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건강기능식품을 말씀드리면 네네. 이 향이 좋은 향은 이렇게 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기술력으로 이 향을 최대한 좀 개선시키고자 해서 네. 그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그 노년정층 네네. 전부 이렇게 같이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최대한 그 성능면으로 이제 그
향이나 이런 것도 좀 개선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고. 네, 지금 또 댓글에 보니까요. 이 프로폴리스를 어린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지. 예, 프로폴리스 자체는 천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약청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7세, 7살 이후부터 좀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이제 이거는 사실 타 제품을 보시면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섭취할 때 조금 부담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알코올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쉽게 복용할 수 있다고 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래 음식을 먹고 이를 닦았을 때 이렇게 훈련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닦았을 때 금방 싹 지워지는 게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 치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좋은 프로폴리스 치약, 비누, 뭐 프로폴리스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은 벤처나라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네,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판넬에 보니까 마지막 거 하나가 또 남아 있는데요. 네,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기능의 제품 생산. 오, 다양한 기능의. 예, 저희가 처음에 이 기술을 개발한 그 목적이 이제 프로폴리스가 정말 좋은 성분이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네네.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좀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수용한 무알코올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납품하는 업체들을 보면 뭐 물티슈, 네. 그다음에 뭐 물, 그리고 심지어 뭐 이렇게 소세지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네, 껍데기에 있는 곳에도 저희가 부활료로 들어갑니다. 항균 작용 때문에. 네네. 저희는 이 기술로 최대한 그 다양화를 좀 시키고자 해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화장품, 네. 그다음에 뭐 수면팩, 그리고 클렌징 폼까지 저희는 개발하였고, 여기에서 이제 벤처나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치약. 비누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저희가 개발을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폴리스의 그 강점이나 뭐 예, 예. 인증을 받은 네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인증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세계 양봉 대회라고 해가지고 양봉 대회. 예, 그 세계적으로 이제 양봉 쪽 네. 그냥 꿀이나 프로폴리스, 로얄 젤리 이쪽에서는 거의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꿀 올림픽. 예, 꿀 올림픽인데 네. 이제 양봉 세계 대회에서 저희가 그 재작년이죠. 예. 예,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저희가 금상을 수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예,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인류 상품이라는 예, 국가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대회에서도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좋은 성과를 지금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서울 네. 프로폴리스 제품도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벤처 나라에 들어가면 치약과 비누 등 직접 구매 가능하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우리 또 만나뵀던 두 분 또 대표님들도 모셔서 네. 함께 한번 해보시죠. 아, 꼭 모셔야 됩니다. 네, 이쪽으로 네. 모시겠습니다. 네, 자, 네, 가운데 이렇게 세 분 네, 서주시고요. 우리 네. 또 자랑스러운 우리 세 분의 네, 아니 왜냐면 네. 사실 저희가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뒤에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아서 그렇죠. 저희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가장 손해를 보셨던 분이 첫 번째 대표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아, 나 이 얘기도 할 걸. 아, 이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 있으셨죠? 예, 네. 뭐 예,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 예. 후회 없이 예. 한번 쭉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네. 네 저희 제품이 이제 제품 이름부터 말하겠습니다. 네네. 스마트폰 살균 충전기 CC존인데 네. 이거를 뭐 관공서든 어떤 자영업 매장이든 사용을 하시면은 고객분들이 충전만 하는 건 이제 보통 서비스인데 충전과 살균을 동시에 주면은 굉장히 차별화된 서비스로 기억을 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리 설치하신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보도자료로도 활용하시고 일반 자영업 매장에는 이걸 써보신 분들이 우리 이 매장에는 이런 게 있다 하고 블로그 같은 데 올려주세요. 네네. 그럼 자동으로 홍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서비스를 잘해주고 싶은 그런 관공서나 또는 그런 뭐 자영업 사장님들의 네. 마음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 서비스를 조금 강화하시고 싶은 분한테는 정말 최고의 제품이지 않나 이렇게 다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야.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저는 CC존의 가장 좋은 장점은 네. 살균이 된다라는 것과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내 최대 용량으로 충전을 해준다는 충전이 빠르게 되는 네, 저는 그 집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CC존, 우리 두 번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멋진 제품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휴대폰 충전이 굉장히 필요한 제품, 네. 네, 가장 멋진 제품입니다. 네, 우리 CC존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예, 제가 저도 국민대회 보고 왔는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네, 이게 얼마나 훈훈합니까? 아, 맞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그 아무나 우리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등록이 되신 만큼 굉장한 또 이제 믿음과 혁신과 뭐 여러 가지 장점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다 홍보는 끝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넘어가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그 두 번째 분 다시 우리 제품명하고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에티시는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좀 초기에 그 숙소 같은 데가 굉장히 필요한 제품입니다. 저 대학교 같은데 뭐 사람 사는데 또 단체로 한 두세 명 같이 사시는 분 에티켓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에티시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이 절약됩니다. 그 중간 물 내림을 할 이유가 없고 물이 절약되고 더 중요한 것은 물 속에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다. 중간 물내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좀 온 국민이 건강에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격 현실화에서 무척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그 관계분들 관계분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생방송이니까 편집하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제품이 많은 사람이 애용해서 또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한 건강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CC존 대표님. 예. 자랑 좀 해주세요. 홀에는 CC존 화장실에는 그 에티시. 아! 홀에는 CC존 화장실에는 에티시. 자, 여기서 소외되는 우리 마지막 대표님. 아, 예, 죄송한, 예, 이거 처음 봤는데,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예, 한번 구매를 의사가 굉장히, 남들 못지않게. 예, 감사합니다. 방송.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제 가격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아, 우리 공공기관 관계자분들을 정말 이렇게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ATC CC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프로폴리스. 네. 네. 아, 예. 서울 프로폴리스는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소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를 어떻게 다방면으로 쓸 수 있을까? 20년 가까이 저희 연구한 결과물이니까요. 저희 공공기관 구매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포장부터 시작해서 로고까지 붙여드리니까요. 공공기관에서, 기념품이나 이런 걸 필요하시게 되시면 저희한테 언제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한번 자랑 한번 해주셔야죠. 네. 아, 예. 네. 저희, 안 보셨죠? 아, 봤습니다. 네네. 저희 집 화장실에 구매하겠습니다. 아, 화장실, 저희 집 욕실에 구매하겠습니다. 네. 네,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 저 아까 시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네. 그 영상을 보고, 아, 신뢰를 딱, 그 신뢰감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그 마지막 이렇게 바람 기회 안 드렸으면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조달청 페이스북 라이브 리뷰쇼 벤처나라 X파일! X파일! 네, 네. 저희는 이만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뭐 실시간 댓글로도 너무나 뜨거운 반응들 네, 계속 주셨고요. 네네. 저희 앞으로도 또 오늘 3월 14일 오늘 첫 방송을 시작으로 4월 11일 화요일에 두 번째 방송 또 예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네. 시간도 오후 2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후 2시 두 번째 방송 벤처나라에 등록된 또 다른 제품들 저희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대표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고요.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4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벤처나라 X파일 2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으라차차 힘내라! 그럼 다 같이 벤처나라 파이팅! 아시겠죠? 예. 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4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으라차차 힘내라! 벤처나라 파이팅! 모든 가능한 이곳 조달청 벤처나라 언제나 환영해요 조달청 벤처나라